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두 번째 섹션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입니다. 표. 자,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전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일반적으로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파일이나 데이터를 쉽게 발견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또는 조직하는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저장이나 검색을 위해서 논리적인 파일 위치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이전 단계의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HDBM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H는 계층적인 이런 뜻이에요. 데이터를 종속적인 상하 관계로 계층화해서 트리 형태로 관리하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 접근 속도가 빠른데 데이터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힘들고요. 속성들의 관계를 묶어서 레코드로 표현하고 레코드들의 관계를 링크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고요. 모든 링크 관계는 1대 다 관계이며 다대다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개념들은 전부 계층 구조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접근할 수 있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요거 하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려면 통째로 변경이 돼야겠죠? 뭐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도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의 N. NDBMS입니다. 데이터를 네트워크 형태의 논리적 구조로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HDBMS의 상하 종속인 관계, 이 위아래가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하 종속의 관계는 해결이 되었는데 데이터의 종속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상하 종속은 해결이 됐는데 데이터 간의 종속성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체는 레코드로 변환해서 정점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써 있고요. 레코드 관계는 1대1도 가능하고 다대다도 가능하고 모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대 다 관계에서는 1을 오너, 다를 멤버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복잡하게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위쪽에 있는 건 H는 계층 구조, N은 네트워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형태라는 거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네트워크라고 해요. 무조건 다 연결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이 안될 수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망 형태의 구조로 표현을 한 데이터 모델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관계형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테이블 형태라는 말 나왔죠?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모델로 가장 보편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습을 하거나 문제를 풀 때도 무조건 이 형태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표현하기가 편하니까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 상호 관계를 표현하고요. 변화하는 업무나 데이터 구조에 대한 유연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죠. 종합적이고 단순한 데이터 구조고 가장 뛰어난 논리적 구조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가 아니라 테이블 기준으로 관계를 맺는 시스템이다. 테이블하고 테이블끼리 관계를 맺는다 이 얘기죠. 대신에 시스템의 부하가 커서 수행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내용들일 거예요. 이 부분은 상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제품 종류. 특정 회사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시스템이 상용. 그다음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게 오픈소스인데요. 오라클, SQL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같은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오픈소스는 무료, MySQL, MariaDB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래 좀더 많은데, 요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굳이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자분들은 사용하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의 모델링을 보고 있습니다. 기본 용어를 먼저 보고 갈게요.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물론 앞에서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용어의 개념을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자, 그래서
속성부터 보겠습니다. 속성은 개체 정보의 특성을 나타내며 파일 시스템에서 필드에 해당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보통 이제 성적표라고 하면 여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학번이 있겠죠. 이름, 성별, 점수, 성적표니까요. 점수, 그다음에 순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세로 한 줄을 필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개체 정보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죠. 한 명의 학생의 데이터가 이렇게 적힐 거예요. 여기 학번이 뭐뭐 적히고 이름, 성별, 점수, 순위 이렇게 적힐 텐데 이 데이터를 다 하나 모으면 한 세트를 모으면 한 명의 객체가 되는데 그한 명의 각각의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이것을 필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특징. 각 속성은 고유해야 된다. 성별 두개 있거나 이름 두개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속성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 학번 다음에 이름이 나와야 되고, 이름 다음에 성별이 나와야 된다라는 규칙은 없어요. 이름 다음에 점수가 나오고, 성별이 마지막으로 가고, 이래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다.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만 딱 있어도 테이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한 줄을 안 쓰지만,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속성이고요. 그 다음 도메인, 하나의 속성에, 그러니까 필드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의 필드에 입력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다. 성별 속성이 있다면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건 남자, 여자, 남녀 이거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점수 속성이 있다면 보통은 최저가 0이고 최대가 100이니까 0부터 100 사이의 값만 입력할 수 있죠. 이러한 값들을 도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메인은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형태로 입력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값을 한 번에 두개 입력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름하고 성별을 동시에 입력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력할 수 없도록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도메인의 개념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다음은 튜플입니다. 튜플은 개체 내에서 하나의 완벽한 정보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파일 시스템에서 레코드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 튜플은 고유해야 하며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다 없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할때 이렇게 가로로 영역을 잡았잖아요. 요게 하나의 튜플이에요. 레코드라고도 표현하고요. 가로로 이렇게 한줄 전체가 완벽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테이블에서 정확하게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데이터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 한 줄이에요, 결국에. 한 행. 이거를 레코드라고도 하고 튜플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의 개수와 튜플의 개수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튜플이 뭔지 알아야, 속성이 뭔지 알아야 개수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릴레이션입니다. 하나 이상의 속성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표다. 이 파란색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릴레이션 스키마와 릴레이션 어커런스가 결합된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릴레이션 어커런스는 릴레이션 인스턴스랑 똑같은 의미인데, 결국에 이 릴레이션의 스키마와 인스턴스, 어커런스 똑같은 거니까요. 인스턴스가 있다는 뜻인데요. 릴레이션 스키마는 요겁니다. 지금 용어가 스키마니, 인스턴스니, 튜플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이거를 실제 아래쪽에 표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그걸로 나중에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일단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았으니까요. 릴레이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있습니다. 속성의 유일성, 튜플의 유일성, 무순서, 원자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순서가 없다고 방금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유일성은 두 개가 겹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두 가지. 자, 그럼 원자성이 뭔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원자성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아토미시티라고 하는 건데, 원자성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거 하나가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쪼개지면 안 되는
형태를 원자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릴레이션 스키마랑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뭔지 설명이 조금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이미지도 있다 그랬죠? 릴레이션에 포함된 속성 명예 집합, 필드 명예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스턴스는 튜플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세하게 아래쪽에서 조금 더 다룰게요. 차수와 기수, 자, 이것도 문제에 종종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릴레이션에서 정의된 속성의 개수, 기수는 튜플의 개수라고 써 있습니다. 속성이 열이에요. 그 다음에 튜플이 행이거든요. 열이 세로고 가로가 행이죠. 속성의 개수, 열의 개수가 차수고요. 튜플의 개수, 행의 개수가 기수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열차 비행기라고 보통 외우는 편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헷갈려요. 그래서 열의 개수는 차수고 행의 개수는 기수다. 그래서 열차 비행기 뭐 이렇게 외우는데 헷갈리지 않는 분들은 본인이 편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예시를 좀 볼까요? 자, 여기 이미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위쪽에 있는 얘네들을 속성명, 필드명, 뭐 이렇게 컬럼명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요렇게가 하나의 필드인 거예요. 그럼 이 필드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학번 필드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가 필드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러한 필드명들을 쭉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가 제약사항이라고 했죠? 릴레이션에 이렇게 데이터들을 적어줘야 되는데 아무 데이터나 적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서 제시한 형태의 데이터만 입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제약사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릴레이션 스키마에 의해서 적은 데이터들의 한 세트 한 세트들의 집합을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인스턴스는 객체화된 데이터들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릴레이션 스키마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라고 해서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릴레이션 인스턴스 안에 들어있는 개개의 요소 하나하나를 튜플 또는 레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릴레이션 스키마와 릴레이션 인스턴스를 전부 포함하면 테이블이나 릴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용어를 좀 짚어봤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 뒤쪽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위쪽에 널이라는 개념도 설명을 제가 해놨는데 전공자분들은 지겹게 봤을 단어고요. 값이 비어 있다는 걸 명시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셀이 있을 때이 셀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쪽에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겁니다. 요거의 차이는 나중에 공부를 할때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봤던 릴레이션이나 튜플이나 이런 것들 용어는 암기를 하거나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 이 키라는 개념은 이 과목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에요. 반드시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왼쪽에 보시면. 천천히 보겠습니다. 키의 종류예요. 첫 번째, 일단 후보 키입니다. 키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질 수가 있죠. 이름도 있고요. 또는 뭐 시력도 있을 수 있고 몸무게 또는 그 사람의 거주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름이라고 하면 홍길동이라고 했을 때 홍길동은 나도 있을 수 있지만 쟤도 홍길동일 수 있죠.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키가 될수 없어요. 서로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문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연락처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를 고유하게 식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개념을 조금 어렵게 문자로 설명한 게이 후보키의 개념이에요. 릴레이션에 있는 모든 튜플에 대해서 유일성과 최소성. 유일성은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최소성은 가장 적은 수의 속성.
한 가지의 속성이에요. 한 가지의 속성으로 구성되는 성질. 이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속성이 후복키입니다. 키가 될수 있는 후보란 뜻이에요. 학생 테이블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나 학번이나 연락처 같은 속성이 후복키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후보키를 다 사용을 할 필요는 없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속성으로 데이터들을 구별을 하겠다라고 정하면 그게 이제 기본키가 되는 겁니다. 후보키들 중 튜플의 식별을 위해서 지정된 얘네들 중에 지정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필드로 무조건 데이터를 식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본키는 중복값이나 비어 있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비어 있어도 된다 그러면 비어 있는 데이터가 두 개만 돼도 비어 있는 게 중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키는 중복과 널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대체키. 후보키에서 선택된 기본키를 제외한 모든 후보키를 대체키라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기본키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슈퍼키입니다. 슈퍼키는, 키라는 개념이 붙었기 때문에 튜플을 식별할 수 있어요. 대신에 유특성이 있습니다. 유일성은 만족할 수 있는데, 최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해요. 최소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속성으로만 구성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의 속성으로가 아니라 두개 이상의 속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유일성은 가능하지만 최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름 하나로는 데이터를 서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생일 뭐 9월 8일 뭐 8월 6일 이런 것들 있죠? 이 생일을 갖고 있으면 이름과 생일을 같이 합치는 거죠. 그러면 9월 8일생 홍길동이라고 했을 때 같은 날 태어난 홍길동이 있을 확률이 좀 적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슈퍼키라고 해서 서로를 구별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죠. 이런 개념을 슈퍼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학번이 따로 있으면 주민번호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런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래키라고 있는데 이 나머지랑 좀 다릅니다. 외래키는 지금까지 위에서 만들었던 슈퍼키나 뭐 기본키 이런 것들을 참조하는, 참조라는 개념은 가져다 쓴다는 뜻이에요. 가져다 쓰는 속성을 외래키라고 합니다. 외래키는 제약사항에 따라서 중복과 널값이 허용돼요. 이게 유일하죠?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외래키는 이 다른 기본키를 갖다 쓸수 있는 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무결성 제약사항이라고 있어요. 무결성이라는 개념 계속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한번 볼게요. 무결성은 이러면 안 돼!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을 하자면, 도메인 무결성은 하나의 속성에 입력되는 값이 도메인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성별이라고 했을 때, 성별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는 남과 여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남녀 말고 어린이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성별이라는 필드에 어린이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도메인 무결성을 해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남녀라고 써야지 어린이라고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설명을 하는 거고,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성별에 입력할 수 있는 도메인 값을 벗어납니다. 또는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도메인 무결성을 해칩니다. 도메인 무결성이 손상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개념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개체 무결성. 기본키는 중복과 널값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본키를 설정을 했는데, 중복이 됐어요. 또는 이렇게 빈 값이 학번이라는 기본키가 있는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학번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죠? 개체 무결성을 해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개념 이해가 되시죠? 참조 무결성. 외래키로 지정된 속성은 참조하는 기본키에 존재하지 않는 값을 입력할 수 없다. 참조 무결성도 설명을 해보자면
회원 테이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여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여 테이블은 어떤 회원이 뭘 빌려갔다라고 쓸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원이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회원이 있는데 5번 회원이 뭘 빌려갔다고 했어요. 5번 회원은 없는데요. 그러면 이 상황이 뭐예요? 참조 무결성을 해치는 상황이죠.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값을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실제로 문제는 키워드를 연결해 줄수 있으면 되고요. 자주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와 무결성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